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불닭볶음면 준비했어요. 불닭볶음면과,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그 편의점에서 파는 신동엽 소세지 김밥? 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불닭볶음면 정말 먹고 싶었어. 박스님 초콜릿 고마워요. 불닭볶음면 정말 먹고 그리고 이게 제가 불닭볶음면은 진짜 맵게 먹으려면 그렇게 그 볶아야 돼요. 진짜 불닭볶음면이어서 볶아 먹는 게 정말 매워요. 완전 그냥 물다 버리고 볶았습니다. 어머, 어머, 그리고 소세지 김밥. 이게 소세지 김밥이요. 진짜 그냥 김밥에다가 그 소세지 바 있죠? 바, 소세지 바. 잘라서 김밥이랑 그냥 꼬마 김밥에다가 소세지 같이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정말 평범하네요. 네. 아, 오늘 불닭볶음면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불닭볶음면은 이렇게 물을 아예 쫙 빼고 이름 그대로 불닭볶음면 볶아야 돼. 그래야 정말 매워. 전예님 세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귓속말이 왔는데요.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떤 분이 슈기님 아까 전에 다른 팬분 중에 슈기님 팬닉 따신 분이 타비제이 욕을 했다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제 팬닉을 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팬닉을 단 상태로 다른 방 BJ 방에서 어그로 끌지 말라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어요? 누가? 누가 그랬나요? 왜 그러는 거야? 애기한개 감사합니다. 지원님 안녕하세요. 어머. 세계팬가입 또 세계팬가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두 개가 너무 잘 어울려. 기사님 22개 감사합니다. 펭갈도 안녕하세요. 어떤 분이 먹는 게다 살로 안 가고 콧물로 가니? 토로님, 두개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불닭볶음면 먹을 때 진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냥,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이거,
물을 다 버리고 불을 안끈 상태로 가스불을 안끈 상태로 그 엄청 뜨거운 열기에다가 이렇게 물 없이 이렇게 막 약간 우동을 볶는 것처럼 볶음 우동처럼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맵다. 그 매운 게 짝짝 들어가 있어서. 근데 훨씬이라기보단 좀 색다르게 마시는 것 같아. 페이님 초콜릿 고마워요. 후기 안녕. 여러분, 어제 날씨 진짜 추웠잖아요. 어제 날씨가 이번 주 중에 제일 따뜻한 날씨였대요. 오늘은 영하 14도인가 15도까지 내려갔다가, 이번 주는 오늘이랑 어제 추운 게 아무것도 아니래. 걷는데, 얼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진짜로. 그죠? 진짜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살이 그냥 애리더라. 어떤 분께서 전 진짜로 찢어졌대. 이런 날에는요, 진짜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해. 정말. 아, 네, 한양님 알겠습니다. 아, 사이다를 먹으니까 더 맵네. 부닭볶음면 먹을 때는 정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잘 먹던 나였는데 뭔가 되게 자존심 상해요, 지금. 아, 맞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친구들이랑 이제 어제 방송 끝나고 친구들 만났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아침 8시까지인가? 8, 9시까지인가 커피를 마셨어요. 계속 얘기를 했어. 계속 얘기를 하다가 아침에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그냥 동네에 있는 그 롯데리아를 갔어요. 롯데리아를 갔는데 그 알바생이 여성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알바생이 저를 막 이렇게 막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넌왜 그러지? 그러면 묻었냐? 그래서, 햄버거 세트 시키고,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먹다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물티슈를 가지러 1층으로 내려갔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 알바생이, 혹시 그 친구분, 앞 인터넷 방송 BJ, 뭐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네네, 맞아요. 이래가지고, 어머, 어떡해, 어떡해. 어머, 맛있게 드세요. 막 이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너무 부끄러웠어. 정말, 동네로 갔는데요. 알아보고 좀 너무 부끄러웠어, 정말. 어제 화장 다 뜨고 막 머리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진짜 그냥 들어가자마자 손님도 없어가지고 야뭐 먹을 거냐 하면서 막 이러고 들어왔는데 창피해 죽겠죠. 어씨 몰라요. 알아봤다는 거 있지. 진짜 부끄럽다고 나는. 응? 재근이팬가요? 안녕하세요. 커피집이 새벽에 문 여나 그러시는데 24시간 커피 있잖아. 커피집. 응.
불닭볶음면 완전 매워 보이죠? 이게 확실히 면을 볶아서 그런지 진짜 맵다. 아우 진짜 맵네. 되게 내가 지는 듯한 느낌이야 지금. 내가 진짜 어제 그러고서 세상은 진짜 좁긴 좁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 되게 기분 좋았어. 세상이 좁은 게 아니라 팬이 많은 거예요. 그런가? 아닌데. 아니에요. 초콜릿 감사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되게 무흐트했어요. 아, 진짜? 나 근데 나 지금, 야, 나 지금 화장 다 뜨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냥 뭐 봐줄만해. 뭐 이랬던 거야. 후추떡님 안녕하세요. 아따. 이거 음료수야? 커피야, 커피. 커피. 사이다. 그래. 요새 내가 매운 거를 많이 못 먹나 봐. 매운 걸잘 먹는 그 실력이 좀 적어졌나 봐. 큰순이님 9개 팬글라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재휴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시문지 사이다랑 커피를 먹으니까 더 매워. 죽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단무지 양이 많이 없어가지고 단무지 아껴 먹었는데 단무지 2개 살걸. 토로님 한개 고마워요.
나혀 진짜 빨갛지? 초콜릿 고맙습니다. 혀랑 입술 색이랑 똑같아. 이거를 매운 거를 못 참고 계속 뭘 마시면은요, 매운 거 끝도 없고, 이걸 언젠가 한번 이 고도를 참아야 돼. 그래야 괜찮아져. 농심, 뇽뇽, 슈무찌. 농심님 팬가이 고마워요. 팬가이 또 안녕하세요. 나 지금 빡칠라 그래. 아이씨, 이 새끼들이. 진짜 매운데, 진짜. 왜 이렇게 매운 걸못 드셔요? 저 진짜 불닭볶음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먹거든요, 원래. 이거는 다 익고 나서도요, 물을 아예 쫙 빼고 엄청 뜨거운 불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안끈 상태로 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볶았어요. 아예 양, 그 소스가 아예 면에다가 쫙쫙 뿌려드릴 정도로 그냥 계속 볶았어요. 엄청 졸였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차원이 다르게 맵다. 아, 우리 한라봉님께서 매부진 백가슴 감사합니다. 앙앙 심어 찌찌. 지성? 근데 맛있겠죠? 맛있는데 엄청 매워. 지금 딱 매운 이 정도가 한반 정도만 줄어들면 진짜 맛있게 먹을 텐데, 남은 거. 러블리즈님, 안녕하세요. 어제도 국물닭발 먹고, 그저께도 야채곱창, 양념 야채곱창 먹고, 한국인은 뭐니 뭐니 해도 매운맛 아니겠어요? 저는 매운 거 먹는다고 해서 속이 쓰리진 않아요. 피통 싸지도 않아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매워 죽겠어요. 괜히 이렇게 했나? 잠깐만요.
용이 그냥 야나 나간다 하면서 이게 꽉 먹는 애. 유수원님 팬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김밥도 한개 남았고 단무지도 한개 남았어.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 괜찮아. 죽지 않아. 오잉? 다 붙었네. 스미마셍. 좋도 좋도. 얘들아, 나못 먹겠어. 나왜 이러지, 진짜? 와, 이렇게 매울 수가, 뭐야? 진짜 어이없어. 잠깐만요. 이거 한 입은 꼭 먹어야 할것 같아. 진짜 역대급이다. 진짜 방송하면서. 아프리카 먹방을 하면서. 역대급. 이빨로 혀를 긁으면 안 메워진다고? 다를 게 없어. 아, 김밥이라도.
김밥이라도 먹으면 매운 게좀 사라질 거야. 못 먹겠다. 진짜 안 먹을래. 저기 이러다가 진짜 피통 날 것 같아. 아, 진짜 댓글이 안 보여. 여러분들 토크 방송합시다. 못 먹어. 땡땡땡 KO KO 땡땡땡 땡땡